2022년 7월 25일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또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하려고 해요. 이번 에피소드 제목은 톡스 목적법인 ABC 주식회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지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먼저 사이트부터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사이트 또 내용이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특히 요 ABC Asset Based Currency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이 페이지, 이 디렉토리 들어오시면은 이 디렉토리죠. 디렉토리고 그 안에 이렇게 통화 인프라, 실증 도시, CBDC 세 가지 또 페이지가 들어 있어요. 세 페이지 다 내용이 상당히 좀 깁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 만한 내용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 ABC Asset Based Currency라고 하는 이 페이지 있잖아요. 이 디렉토리 페이지. 이 페이지가 또 이번에 또 새로 작성한 페이지인데, 그러니까 개발자가 아닌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우리 ABC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뭘 진행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하는 걸 간단하게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짤막합니다. 페이지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한 10페이지 분량인데, 내용이 굉장히 압축적이에요. 전문 용어는 거의 안 썼습니다. 전문 용어는 거의 없는데, 전반적인 프로젝트 전체의 그림을 그리기에 충분하진 않겠습니다만, 전체 그림을 그렸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ABC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하실 분들은 이 페이지가 제목이 뭐예요? ABC Asset Based Currency 이 페이지를 아마 두 번, 세 번, 뭐네 번, 다섯 번 천천히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내용이 압축적이에요. 그리고 이 페이지, 이 디렉토리의 내부 하부 페이지들도 이렇게 새로 또 정리를 했어요. ABC 통화 인프라 해서 또 내용들을 조금 전에 봤던 페이지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여기 통화 인프라 실증도시 CBDC 등등 페이지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번 주에 진행하는 작업이 이 ABC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거 요걸 진행합니다. 스페시피케이션 스펙이에요. 이게 뭐냐니까 말 그대로 이제 ABC 뱅크의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겁니다. 프로토타입인데 이게 뭐 간단하게 그냥 카카오뱅크 수준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좀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페이지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들이에요. ABC 뱅크를 구성하는 모듈들이 ABC 뱅크를 구성하는 모듈 속에 ABC 뱅크가 있어요. 그리고 ABC 비즈니스 뭐 등등등등 해서 쭉 대략 한 20가지 정도의 모듈, 20개 좀 넘나? 대략 20개 전후의 모듈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지 그걸 좀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ABC 뱅크, ABC 프로토타입, ABC라고 하는 것 생태계잖아요. 그 생태계 속에 일단 ABC 뱅크라고 하는 부분 들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어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영어로 작성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외 개발자들도 참여할 거니까 영어로 작성할 것이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전반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걸 이제 그림으로 간단한 그림입니다. 간단한 그림으로 기술을 하고, 그리고 이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들도 요약을 하고, 그리고 수도 코드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도 코드는 그러니까 뭐 러스터나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특정한 언어의 코드가 아니라 논리적 전개를 요약해서 볼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가짜 의사 코드, 의사 코드. 그래서 특정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보고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코드가 구성되는구나 하고 알수 있도록 그렇게 수도 코드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등등 지금 이 작업들을 아마 이번 주 말까지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스펙, 이 테크니컬 스펙이죠. 테크니컬 스펙을 보시면은 전반적인 동작이라든가 알고리즘이라든가 등등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그리고 코드와 두 가지 수도 코드와 두 가지를 다 작성하는 작업입니다. 요게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ABC 뱅크만 하는 것이 아니라 ABC 뱅크 외에도 여러 가지 모듈들, 여기 있는 모듈들, 뭐 에듀케이션, 우리가 교육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 사업 관련되는 모듈들하고 정부 모듈, 뭐 국세청이라든가 특허청이라든가 시청 도청 같은 정부 모듈들 등등등등을 다 여기 넣습니다. 굉장히 좀 방대한 작업이긴 합니다만은 이미 우리가 논리 구조는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유저 인터페이스와 실제 유사 코드로 구성하는 요 작업을 이번 주 까지 진행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8월 한 5일에서 10일 그 사이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준비는 다
갖춰진 거죠. 이게 뭐냐니까 이게 스펙. ABC 스펙. 그러니까 ABC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ABC가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그거는 여기 있는 Asset Based Currency ABC 이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세 개의 또 세부 페이지. 이렇게 네 페이지 정도가 이 ABC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제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죠?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ABC 프로토타입 스펙. 여기에 다 기술됩니다. 여기에 이 페이지에 거의 다 기술되어 있어요. 이 페이지에 거의 다 기술되어 있는 이 내용. 여기 있는 이 내용도. 이 내용도 상당히 방대한 내용입니다만은. 요 내용들 하나하나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것. 구체적인 코드와 유사한 형태로 작성하는 게 밑에 있는 이 페이지들입니다. 어떤 이미지가 되시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페이지들도 꽤 많은데 여기 있는 페이지들 다 보셔야 돼요. 다 보셔야지 전반적인 코딩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게 우리가 구성하는 이 시스템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제목이 특수목적법인 ABC 주식회사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만듭니다. 이미 사실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뭘 하는 건지, 그것을 한번 ABC 주식회사라는 게 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도 여기에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냐니까 여기 ABC Asset Based Currency 이 페이지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 정리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제가 말로 풀어서 좀 더 설명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개발하는 방식이 선개발 후 비용.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발을 하고는 거꾸로예요. 일반적인 개발은 개발비를 일단 조달을 하고 그 개발비로서 어떤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일반적인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우리는 먼저 개발하고 그런 다음에 그 개발 비용을 나중에 정산, 충당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마 우리가 이 상용 시스템, 그러니까 ABC 뱅커라고 하는 이 시스템의 상용 버전을 완성하는 기까지는 아마 2025년, 빠르면 2025년, 늦으면은 26년이나 27년 정도 돼야지 상용 버전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그것도 뭐 따로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일단 프로토타입을 구성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프로토타입까지 작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프로토타입을 구성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용을 또 충당을 합니다. 언제? 2023년에 충당을 해요. 그리고 2023년에는 알파 버전을 만들 겁니다. 알파 버전을 만들고 그리고 상용 시스템의 알파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상용 시스템의 알파 버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요 비용을 또다시 2023년 말에 충당을 하고 그죠? 그리고 24년에는 베타 버전을 만들고 그리고 만들고 난 다음에 비용을 충당하고 2025년에는 마지막 이제 런칭을 하죠. 런칭을 할 때 돼서 또 그 사이 투입된 비용을 충당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거꾸로죠. 개발 비용을 받아서 그걸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개발은 끝내놓고 끝낸 만큼 비용을 외부에서 조달하든 내부에서 충당을 하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목적으로 만든 게 ABC 주식회사입니다. ABC 주식회사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개발 비용을 충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만들면 그 프로토타입을 만든 데 든 비용만큼을 뭐 자체적으로 우리 팀 주피터 내부에서 충당을 하든 아니면 뭐 소액 자본 공모를 하든 뭐 아니면은 금융감독원의 인허가를 받아서 자본 공모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충당하기 위해서 만든 게 ABC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아마 2023년부터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ABC 주식회사의 지분, 이 주식회사의 지분의 100%를 판매를 합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한 4년 내지 4년간에 걸쳐서 판매를 해 나갈 거예요. 판매한 다음에 그 판매한 금액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개발비용. 그 지분의 100%를 다 판매하는 거예요. 지분의 100%가 전부 다 개발 비용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런 다음에 2025년이 되든 2026년이 되든 이때 ABC 뱅크를 우리가 설립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죠? ABC 뱅크를 설립하는 시점에 ABC 주식회사는 ABC 뱅크에 흡수되도록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BC 뱅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ABC 뱅크의 지분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래서 ABC 주식회사의 지분 100%가 ABC 뱅크의 지분 100%냐 하면 아니에요. ABC 뱅크 지분의 1% 정도, 1% 미만이에요. 미만. 그러니까 ABC 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매각을 해서 판매를 해서 그것으로 개발 비용을 충당을 하고, 그리고 개발 비용 충당을 했을 때그 지분을 누군가 사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수립되는 ABC뱅크의 지분의 1% 미만을 가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목적, 이런 목적의 법인이 특수목적 법인이죠. Special Purpose Vehicle이라고 표현해요. SPV, Special Purpose Vehicle. 보통 주식회사라 그러면 영속, 기업은 영속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요. 앞으로 뭐 천년 만년 이 일을 계속할 것이다 하는 것이 영속성의 원칙인데, 그렇지 않고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법인, 그래서 특수목적 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예, 요게 이제 우리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BC 주식회사 발행 주식의 수, 요게 아마 액면가 100원 정도 될것 같은데, 100원에 액면가 100원 정도로 해서 판매를 진행할 거예요. 매각을 할 겁니다. 매각해서 요 매각한 대금으로 개발 비용을 충당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일단 먼저 개발하고, 그리고 개발한 다음에 그 개발에 들어갔던 모든 비용을 요 ABC 주식회사 발행 주식을 일부씩 판매해서 충당 해 나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하니까 2026년까지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죠? 이게 상용 버전, 그러니까 ABC 상용 버전의 총 개발 비용입니다. 그리고 진척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8월 기준, 2022년 8월 기준으로 해서 대략 40%까지 진행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60% 정도를 더 마무리해야 되겠죠. 60%를 추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ABC가 출범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예요. 그죠?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플러스 60%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4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 4년 동안 40% 정도 진행했으니까, 많이 했으면 많이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작게 했으면 작게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4년 전에 시작할 때는 대략 한3% 수준이었어요. 3% 수준이었고, 재작년쯤 해서 제가 아마 15% 정도까지 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40% 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온 겁니다. 4년 동안. 아마 지난 4년 동안 우리 팀 주피터가 하는 것을 계속 팔로잉 하신 분들은 4년 동안 우리가 말했던 내용들 그대로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40%입니다. 그리고 우리 60%까지 가게 되면 이제 ABC를 만드는 거잖아요. ABC는 이게 규모가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든 그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뭘 상상하든 간에. 뭐 카카오뱅크 수준은 아닐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보다 제 생각에는 많이 큽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긴 애매하네요. 그 내용은 여기에 다 기술되어 있으니까 ABC as based currency 여기에 다 정리됐으니까 천천히 한번 아마 두번세번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한번 봐가지고는 이게 좀 감이 안올 수가 있어요. 근데 두번세번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 있는 연관되어 있는 다른 페이지들도 같이 보시면은 전반적인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은행 하나, 온라인 은행 하나 만드는 일이 아니라는 거, 그죠? 그냥 카카오뱅크 정도 만드는 일이 아니라는 거, 그보다 훨씬 큰 일이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 완성을 하면은, 그러면은 뭐 우리 목표한 바를 달성하게 되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2025년에서 26년 정도입니다. 뭐 그보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보다 더 늦어질 것도 같고, 어쨌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2022년 8월 기준으로 해서 세계사적으로 유의미한 프로젝트가 몇 가지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BRI. BRI도 이것도 거의 예산이 1경 이상이에요. 1경. 1경이면은 만조죠. 만조 이상의 프로젝트가 BRI입니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 한다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최대 프로젝트. 두 번째는 유라시아 프로젝트라고 진행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 있느냐 하니까 러시아가 하고 있어요. 러시아의 유라시아 프로젝트. 여기에 어떤 프로젝트인지 이것도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입니다. 하여튼 기존의 미국과 미국 주도의 어떤 세계 경제 질서를 밑바닥부터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러시아 푸틴이 진행하고 있는 유라시아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ABC입니다. 우리 ABC 프로젝트도 굉장히 규모가 큰 프로젝트입니다.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거 BRI는 중국이 진행을 하고, 유라시아는 러시아가 진행을 하고, ABC는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성공 가능성을 따진다 그러면은 BRI는 제가 보기엔 100% 이거는 성공입니다.
거의 뭐 확정됐어요. 100% 성공으로. 그리고 유라시아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 60%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러시아의 꿈도 야무지죠.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유럽 유라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권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경제권으로 세계 경제 질서의 축을 옮겨오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한 60%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가 뭐냐니까 루블을 골드팩 한 겁니다. 골드팩. 이거 아시죠? 얘기 들어보셨죠? 골드팩 어더 루블. 이게 첫 단계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세 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ABC 통화 인프라. 통화 인프라. 통화 인프라. 그러니까 ABC는 은행도 아니고 보험사도 아니고 증권사도 아니고 통화 인프라예요. 근데 통화 인프라인데 거기다 뭘 넣느냐니까 국가 기능을 융합한 겁니다. 국가의 전반적인 기능을 다 ABC 속에 담는 거예요. 그게 ABC입니다. 자, 요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지금 대략 한 40%까지 왔습니다. 진척도만큼 가능성이에요. 40%. 그러니까 BRI는 100% 될 것 같고 유라시아는 60%, 우리 ABC는 4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지금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ABC 프로토타입 스페시피케이션 여기에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스펙을 스페시피케이션 말 그대로 스펙이에요. 시스템의 스펙을 모듈별로 땅땅땅땅땅 작성하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전문적이고 개발자가 아니면은 무슨 말 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이 뭐 제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다 개발자들이니까 읽어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구나 하는 걸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BC 시스템이 굉장히 큰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모듈별로 나눠서 지금 나눠놓은 거예요. 지금 나눠놔서 나눈 모듈별로 이렇게 다 유저 인터페이스와 수도 코드를 작성하는 거. 그게 다음 주까지 아마 쭉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8월 한 10일 정도까지 마무리를 짓고 그러면은 이게 뭐냐니까 이 수도 코드가 일반인들이 보면은 논문이나 어떤 특허 출원서랑 같은 역할이에요. 논문이나 특허 출원서는 뭐냐니까 기본적으로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기술한 것. 요게 특허나 논문입니다. 특허와 논문의 정의가 그거예요.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뭐 등이에요. 보통의 상식이 아니라 우리 스펙은 보통의 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여기 있는 이 내용만 딱 보고도 요 코드를 자바로 쓰던 뭐 러스트를 쓰던 C를 쓰던 자기가 좋아하는 언어로 써서 그대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테크니컬 스펙입니다. 요 작업을 마치고 그런 다음에 바로 코딩을 들어갈 거예요. 저 코딩 들어갔는데 또 한 가지 우리 팀 주피터 내부에서 요청이 두 분이 요청을 해주셨었어요.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가 참 좋긴 하죠. 우리가 팀 주피터는 러스트 언어가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바로 프로그래밍 하기는 좀 힘드니까 JS나 TS로 먼저 한번 하고 그런 다음에 러스트와 엘릭스 버전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두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지 어떨지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만약 JS, TS로 한다 그러면 좋은 점은 있어요. 좋은 점은 우리 개발자들 중에 JS, TS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개발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JSTS는 언어 구조가 일단 제 개인적으로 저하고는 별로 취향이 좀 안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군 같아요. 이 언어는 코드를 작성해 놓으면 이 코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걸 참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러스트는 깔끔하단 말이에요. 쉽고 깔끔하고 간명하고 간결하고 그 러스트 엘릭스는 굉장히 아름답죠. 근데 어떻게 할지 요청하신 대로 JSTS로 먼저 잡고 그런 다음에 러스트로 할지 아니면 바로 러스트로 들어갈지 그거는 좀 더 생각해서 다음 주쯤에 정리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